선을 이제 써놓습니다. 아. 원래는 컨닝용이 아니었고 선비들이죠. 큰 책을 들고 다니면서. 그러니까 공부용이죠. 공부하기 어려웠으니까 소매에 넣고 다닐 용으로. 그러니까 휴대용 파켓. 예. 휴대용 그게 이제 컨닝 도구가 됐군요. 근데 뒤로 변질되면서 컨닝용으로 사용됐죠. 우리 때보다 더 대담하게 했네. 아예 책을. 아, 다른 기회가 없었다니까. 그게 중요한 거죠. 아. 네. 그러니까 이진 출세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. 이게 하도 심해지니까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거 좀 처벌해야겠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. 답안지를 바꾸는 자, 태 200대. 책을 보고 쓰는 자, 장 200대. 대리 시험을 치는 자, 일평생 과거 금지. 한 놈도 놓치지 마. 만일 한 놈이라도 놓칠 시엔 네 놈이 태 200대. 아무리 그래도, 아무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아닙니까? 그럼요. 부정행위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 책이나 문서를,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컨닝용 페이퍼 이런 걸 갖고 들어가면 걸리면 3년에서 6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. 아~ 우리 수능 시험 들어갈 때 뭐 휴대폰, 디카, MP3 못 갖고 들어가는 거나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응시자하고 연관된 사람이 시험관이나 채점관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둡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응시자하고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채점관, 감독관으로 못 들여보내지 않는 네. 이런 조치도 취했고. 기본이죠, 그런 거.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뭐냐면 답안지에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보고서 아,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할 수 있잖아요. 필체. 그래서 원래는 시험지를 다 쓰면 제출하지 않습니까? 네. 이 제출한 거를 그 서리들이 그대로 다 베껴내요. 옮겨 쓰는 거지요. 객관적으로 보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시험 필체를 보고서 아, 이 사람이 내 사람,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걸 막는 조치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정의 사례들이 있었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채점관이 자기가 아는 응시자라고 해서 점수를 더 준다거나 부정행위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묵인해주게 되면 그 경우는 해고시켜버립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는 계속된다라는 거죠. 끊임없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. 싸움이죠. 선생님들보다 지능이 더 발달되거든요. 그래서 숙종 때 기록을 보면 이 부정행위가 발각이 된 겁니다. 발각이 돼가지고 숙종이 화가 나서 이 부정행위한 사람 처벌하고 이 시험 자체를 아예 그냥 없어요. 무효로 한 기록도 나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영조 때 기록을 보면 영조는 이거 부정행위를 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?라는 걸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과거 합격한 발표난 다음 날 부릅니다. 불러가지고 전날 썼던 답안지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앞에서 시키는 거죠. 근데 이제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 너 부정행위 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조사받고 이제 합격 취소도 합니다. KBS